굳이 저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. 예.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막 벌려고 하면 거기에 그냥 노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서 그냥 가족이 왔다 생각하고 고객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 있는 대로 퍼주고 막 김치 맛있다고 하면 김치 싸주고 막 이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아기 나왔다니까 책도 갖다 주시고 옷도 갖다 주시고 막 지금 얼마 전에도 책을 막 이만큼 들고 오셨더라고요. 부산에서 막 쫓아서 간 게 아니었는데 돈이 따라왔군요. 네. 어느 순간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그냥 결혼해서 이렇게 계속 장사하면서 앞만 보고 갔어요. 사람은 가끔씩 옆도 보고 싶고 그쵸. 뒤도 돌아보고 싶잖아요. 그쵸, 예. 근데 그때는 참 힘들고 괴로웠어요. 슬프기도 하고 친구들 막 애기 엄마들 막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막 커피 마시면 수다 떨고 막 이런 거 보여요. 예. 근데 전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.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속상하죠. 근데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. 그럼요. 안 부러웠다면 그게 거짓말이 거짓말이죠. 그건 진짜. 예. 한 번쯤은 나도 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. 근데 그런 거를 해보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대가는 예. 예. 언제는 오는구나. 이걸. 아,